성대 지리와 기후. 예. 자주 쓰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써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해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은 이거 잘 몰라요. 이 한라가 뭐냐? 한라산이다. 백두가 뭐냐? 백두산이다. 근데 그게 어때서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 백두산이 우리나라 제일 위에 있고 한라산이 우리나라 제일 밑에 있다. 그러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아,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이 구약에 나오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진 것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알더라.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이 뭔지, 부엘세바가 뭔지 이게 지명인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단은 백두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에, 북쪽에 있는 곳이고요.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 알았다. 아, 엘리유의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다 안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명을 안다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지명을 알되 또 전체 그림을 알면 참 좋죠. 우리 먼저 여러분, A4를 이렇게 한번 놓고, 옆으로 놓고 두 장인데요. 지도를 그릴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김정호의 후예인 거는 분명하지만 김정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체를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대충 그리는 거지 너무너무 자세히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그림을 보고 그리지 마세요. 말을 듣고 이해해서 그리면 좋은데 먼저 여기다가 빵을 하나 그리는데 빵을 한 3분 정도 이렇게 잘린 그런 둥그런 빵을 하나 그리고 이쪽에다가 빵을 하나 그리고 그리고 이 빵에 부스러기가 두 개가 떨어졌어요. 하나하고 또 하나 이렇게 떨어졌어요. 부스러기가 두 개가 떨어졌고요. 근데 그 밑에 부스러기는 꼭 그 다리 같이 뭐 생겼지만 관계 없어요. 여기다 이제 이 빵을 찍는 포크를 한번 그려주세요. 빵을. 네, 빵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족발을 돼지 족발을 그리는데 이 왼쪽 돼지 족발인데 왼쪽 발톱이 좀 튀어나왔어요. 약간 기상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 면에다가 이 코브라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코브라가 이렇게 벽에 나가죠. 그 뭐죠? 그 혓바닥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구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 지역은 물에 의해서, 수역에 의해서 지역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린 게 이제 그 물들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누가 이제 애들이 작년하고 저기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마치 탱크 대포 같은 그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려보면. 중간이 좀 이어지고 좀 예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수역을 제가 나눠본 건데요. 이 빵같이 생긴 건 뭘까요? 지중해. 아, 여러분 그리신 그림이 몇 쪽에 있냐면요, 16쪽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린 그림과 너무 다르죠. 속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테이프 들어보면 제가 분명히 제 그림 보고 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나와 있는데, 지중해를 그리고 있고요. 요 대포 같이 생긴 거, 대포가 이게 뭐죠? 이렇게 탱크 같이 생긴 거는 시프러스 섬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육지고요. 여기 이제 빵 조그만 거 있고 좀 약간 큰 게 있는데, 조그만 게 뭘까요? 예, 갈릴리고요. 좀 큰 게 홍해. 아니, 홍해가 아니라 사해. 예. 사해고 그 중간에 이렇게 이어진 것이 요단강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포크 같이 생긴 건 뭘 말할까요? 이게 지중해면 이게 나일강,
나일강을 말하고 이 돼지 족발가 생긴 게 홍해를 말해요. 여기에 있는 게 실상은 이게 그 코브라는 아니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린 게 아니라 반대로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밑에서 합류하는 거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먼저 요 강을 좀 먼저 해볼까요? 밑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이죠? 예, 유프라테스 강이고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고 이 두 곳이 합류해지는 요 지역이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소프라노 있고 알토 있고 그 알토와 그 소프라노 중간이 뭐죠? 메조죠. 메조라는 게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조 소프라노는 게 중간이라는 거예요. 소프라노 알토. 중간에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간 이 뉴욕 뭐 나중에 바벨론이 되어진 곳인데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가 뭐죠? 페르시아만. 그래서 이제 이란, 이라크가 이제 이쪽에 있고 이제 이런 지명들이 좀 나눠지죠. 요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의 배경이 되는 곳을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의 배경이 되는 신약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그리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는 훨씬 쉬워요. 우리나라 지도 그리기도 쉽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워서 한번 보겠어요. 세워서 이스라엘 지도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더 지명하면서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지점을 정하고 이 지점을 한 3분의 1 정도 3등분했을 때 이 지점을 나누고 여기에다 그 밑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중간에 여자 그 이 치마 고름처럼 아주 부드럽게 내려가요. 부드럽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사리가 한번 들려요. 그 사리가 포인트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 내려가다가, 아, 하는 게, 쭉 내려가다가, 아,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끝나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요 사리 들리는데 갈멜산이 있어요. 근데 요 사리 들린 옆으로 해가지고, 예, 약간 수분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밑에다가, 도넛지 이렇게 한 거를 그리는데, 이게 달라, 현재 이스라엘 이게 붙어버려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 당시에는 붙을랑 말랑한 게 왼발과 같은, 왼쪽 발과 비슷하게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만하게 되어서 나가고 있어요. 먼저 수역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눠봤습니다. 15쪽을 보면 성경의 질을 익히기 위해서 먼저 수역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나누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의해서 땅이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지중해 성경에는 여러분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식하지 못하지만 지중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지중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대해 큰 바다다 해서 대해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해로 나눠져 있고요. 또 갈릴리 바다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런 곳이죠. 참 좋아요. 갈릴리.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갈릴리 갔을 때 느꼈던 거는 뭐 이렇게 갈릴리가 진짜 뭐 바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가? 제가 볼 때는 물이 없는 나라에 있다 보니까 물이 없는 나라니까 물만 좀 많이 고이면 다 그게 바다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바다. 아무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갈릴리가. 근데 이 모양이 꼭 이 하프같이 생겼어요. 하프같이.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하는 하프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긴네렛이라는 말로 나와요. 긴네렛. 긴네렛이 뜻이 하프라는 뜻이거든요. 모양이 하프와 같다 해서. 여호수아 11장 2절에도 보면 또 10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그 지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게네사렛이라는 그러한 그 이름으로도 나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왕자의 정원이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경관이 아름다워서 게네사렛이다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또 디베라라고도 말해요. 디베라 바닷가라고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헤롯이 로마 황제 디벨리우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 디베라라는 그런 갈릴리의 한쪽 면에 한쪽 지역에 이 황제를 위한 디벨리우스를 위한 궁전을 만들어 놨어요.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실상은 이제 그걸로 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를 가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가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헤롯이 세운 그 도시 가운데 가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갈릴리는 진짜 아름다워요. 제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에. 그 얼마나 마음이 그 뛰니까 이게 야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아브라함과 또 예수님이 거니었던 그 땅을 내가 밟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 거짓말 같아요. 가짜 같아요. 뭐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에 보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보면 뭐 이렇게 은으로 만든 별이 있어요. 근데 그 별이 사람들이 그다 뽀뽀가 아니고 키스를 이렇게 하는 게 그 거룩한 예수님 태어난 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추정해서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막 말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은혜가 막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들더라고요. 또 다 관광지화 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기대한 건 갈릴리다. 다른 데야 뭐 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갈릴리야 어디 가겠어요, 그게? 예수님 때 했던 게 뭐 주변이 좀 변해요. 우리 한강이 보면 한강이 많이 변해도 그래도 옛날에 그 한강이 뭐 지금 뭐 약간의 주변은 많이 변해도 뭐 그거니까. 그래서 제가 갈릴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른 데야 다 뭐 사람이 만들어 놓고 뭐 추정해서 뭐 세우더라도 갈릴리야 아무튼 뭐 좀 변해도 예수님 뭐 비슷하니까 해서 갈릴리 굉장히 사모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게 산이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굴곡으로 해서 가더라고요. 가다가 갑자기 갈릴리가 탁 나타나는데 진짜 멋있어요. 진짜 막 아름다우면서 막 가슴이 뛰고, 야, 내가 이제는 그 관광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은 저 갈릴리, 예수님이 누니던 갈릴리, 거기에 내가 간다고 이제 버스에 제가 내렸거든요. 내려서 이제 묵상을 하려고 이렇게 눈을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싸다싸, 완달라, 하면서. 들어 물고기 그러면서 그 이상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버스에 내리자마자 그 이 물건 파는 분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그 열쇠고리 베드로 물고기 모양한 열쇠고리가 1달러라는 거예요. 계속 사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갈릴리 예수님이 뭐 그걸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싸다 싸 막 그래요. 아 그 말도 이상하잖아요. 막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진짜 막 마음이 어려웠던 건 그 어눌한 한국말로 깍지 마세요. 이 갈릴리 좋은 그런 게 다 이렇게 깨지고 말이죠. 지금 그렇게 내려서 좀 배 탄 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 내내 따라다니면서 길더라고요. 그 배 타고 이제 갈릴리 중간에 가서 이제 멈춰서 예 드렸는데 예배 드릴 것도 좋았어요. 또 예배 끝나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또 파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갈릴리에 좀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사렛이 다 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곳이거든요. 선한 게 나겠느냐? 갈릴리 사람 그러는데요. 사실 갈릴리는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저희 나라의 이 전라도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전라도의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어떤 박탈감과 이 무시함이 많으셨잖아요. 이 갈릴리가 좀 이스라엘의 좀 그런 땅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그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거든요. 다 이제 짓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짓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는데 솔로몬에게 그거를 다 만들어 놓으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목재가 젖힌 게 나오지 않으니까 시라망이라고 하는 불의 시라망이라고 하는 이 북쪽에 있는 그 이 왕과 이 계약을 맺었었어요. 친구와 같은 계약을 맺어서 많은 목재와 기술자를 이 시라망에 보내주기로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진짜 그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목재도 빌려주고 좋은 금음도 빌려주고 기술자들도 보내주고 다 값을 해줬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처럼 좀 삐딱하게 가면서 이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갚지를 않았어요. 갚지를 않으니까 시라망이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을 했고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 많은 그 재물도 보내주고 기술자들도 보내주고 목재도 보내줬는데 갚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안 갚아요. 안 갚으니까 계속 갚으라 지적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이 갈릴리 땅을 떼줘요. 그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방이 돼버린 나중에 다시 오지만 그 얼마나 상실감이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데이트하다가 깡패를 만나면 남자가 맞더라도 그 여자를 보호하면서 해야지. 그냥 여자 데려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상실감이 있게. 갈릴리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사한테 얼마나 황당했어요. 여섯 개 성읍을 떼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라망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름을 적었어요. 가불이라고 그랬어요. 가불에서 가더니 안 갚았구나. 그래서 이거 가불이라고 했어요. 이건 농담이고요. 그 가불이라는 이름이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라망이 와가지고 갈릴리를 구경하더니 말이죠. 볼품없는 땅을 줬다. 쓸모없는 땅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에 버림받았지. 또 소속된 시라망이 사랑받은 게 아니라 거기도 가불. 보잘것 볼품 땅에서 이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소름이 있고 이렇게 버림받고 무시당한. 그래서 주님이 이 갈릴리에서 살았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곳에서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실상 주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자체는 좀 예,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을 좀 깔아내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요단강은 헐몬의 눈이 녹아서 시작됐는데요. 헐몬산이 요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 그 조그만 갈릴리 위에 나중에 지도 보면 갈릴리에 조그만 호수가 또 하나 있어요. 이런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 호수가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아, 마치. 갈릴리 이렇게 했는데 놀리는 것 같아. 그래서 호수 이름이 메롱호예요. 메롱호라는 조그만, 아무튼 헐몬산에 녹은 눈이 메롱호를 거쳐서 이 갈릴리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실상 요단강은 그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그런 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는 그렸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막 꼬불꼬불해요. 막 이렇게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크지 않고 사해는 그 이 핫도그 모양 또는 그 왼쪽 발 집신과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저 399m. 그러니까 이 저희의 기준점보다도 한 400m가 더 낮아요. 낮고 갈릴리도 낮아요. 갈릴리는 해저 212m라고 그래요. 갈릴리는 해저 212m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해보다는 좀 높은 거예요. 200m 정도가. 그러니까 이 갈릴리로부터 사해로 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낮으니까. 사이가 가장 낮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요거 생각을 해보면 알지만 제가 이게 나중에 이제 지명을 그리면 주로 요쪽이니까 그러니까 사해도 낮고 갈릴리도 낮은 거예요. 낮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땅이 구성이 되냐면요. 여기가 중간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굉장히 급격히 낮은 거예요. 낮게 돼 있고 요 사해와 요단강이 만나는 지점에 여리고가 있거든요. 여리고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요쯤에 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낮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가파르고 낮고 내려간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 지중해는 대신 굉장히 완만한 거예요.
완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상은 평양은 이쪽에 없고요. 동편은 없고 다 서편 쪽에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개의 그 평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그 블레셋이 있는 부에세바 요 밑으로가 이제 그 가드라든지 그런 것이 블레셋에서 블레셋 평야라고 그러고요. 요쪽은 샤론 평야라고 그래요. 샤론의 꽃 예술한 그 샤론 평야라고 이렇게 얘기죠. 그 요쪽은 이제 악고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래서 악고 평야라고도 보통 이렇게 나누죠. 이쪽은 완만하게 지중해로 내려가는 곳이고 이쪽은 급격히 떨어지는 곳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해가 보니까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이 없어요. 사해는 그냥 그게 죽음의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붙인 거지 성경에는 사해로 안 나와 있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염해, 소금 바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아라바의 바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것이 헤브론의 동쪽에 있다. 헤브론은 요 사해 밑쯤에 있는데 그래서 헤브론의 동편에 있다 그래서 동해로 이렇게 사해가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해는 그 혹시 사해 바다의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까만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뭐 까만색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면 안 들겠죠? 제가 아무튼 몇 번 제가 물어봤는데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푸른색이다라고 손 들면 안 들고요. 빛이 색이다 해도 안 들고 손 들면 안 드시더라고요. 저는 사회가 죽음의 바다니까 막 악취가 나고 막 뭐라 그럴까 그 까맣고 막 시커먼 줄 알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빛이 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광물질이 많아서 여러분 단지 소금 물이 때문에 사람이 둥둥 뜨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욕조에다가 뭐 물 받아놓고 소금 왕창 풀어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뜨나?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광물질이 많아서 굉장히 그 투명한 빛이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말한 대로 이게 나가는 통로가 없다 보니까 이게 통로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 증발되어서 소금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져 있는 거죠.